오늘도 부디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정보들이 나와가지고 영상을 또 제작을 해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소송 관련된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포브스지입니다. 이 포브스지에서 여기 보시는 이 로슬린 레이튼이라는 사람이 한 칼럼을 게재했어요. 이 포브스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게재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쪽및 리서치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리플사와 SEC에 관련된 이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SEC가 리플 소송권에 대해 난항을 겪고 있으며 본인들이 만든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소송 줄거리라고 해야 되겠죠.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했고 그 중에서도 SEC가 내렸었던 석연치 않은 결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RP 관련된 소송이 막 7년 넘게 있다가 굉장히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한 것, 그리고 이 소송 시기가 SEC 의장 등 SEC 내에서 리더십이 바뀌기 전에 그 직전에 이러한 대형 소송권이 터지면서 문제가 된것 등등을 봤을 때이 소송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된 것이다. 게리 겐슬러 씨 같은 경우는 SEC 의장이 된다면은 이를 정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내용들이 있었죠. XRP 커뮤니티에서 단체로 SEC에 청원을 내렸던 것과 그것에 대한 SEC의 답변, 그리고 빵형과 크리스 랄슨이 최근에 SEC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걸린 소송을 이제 취하해달라는 요청 등등이 이제 이야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또한 리플사 역시 반격을 하게 되는데, SEC 내부에서 회의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또 요청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8일 SEC는 이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곤란을 경험한 것 같다. 최소한 이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유로 SEC는 바로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요청권은 공정치 못하며 판사에게 리플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바로 결정해달라는 또 요청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칼럼니스트는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자, 이더리움과 관련된 회의 및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며 XRP는 증권이라 부른 이유와 관련된 SEC 인사의 발표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결론이 도출되기까지의 이제 회의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무엇을 근거로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질문을 했었고, 자, 그다음에 SEC로부터 XRP 거래 및 상장권에 관해서 허락을 구했었던 거래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2013년도부터 SEC가 시민들에게 XRP 구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를 할수 있었을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아무튼 이 칼럼니스트는 이 소송을 세기의 암호화폐 공판이라 불렀고, 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에 전망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한 없이 집행을 통해서 규제를 만들어대는 거만한 규제 관계자들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SEC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송과 그들의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상관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SEC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인데, 이는 SEC의 무분별한 결정에 대한 결과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리플사가 유리한 점이 많다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리플사가 이 소송권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이 기간이 길어지고 SEC와 척을 지게 되면은 결국은 상처뿐인 승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승소한다 할지라도 승소 같지 않은 승소를 하게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한편이 또 다른 소송 관련된 업데이트도 있었는데,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 이 빵이형과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랄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번 소송권에 관련해 가지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자산 내역이나 계좌 등을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SEC 같은 경우는 이 둘의 개인 계좌를 깔려고 하는 것이고 이 둘은 막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과연 법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러한 그들의 요청을 두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무슨 소리냐? 당연히 연관이 있으니까 이 둘의 개인 계좌를 까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이 사기건으로 연루가 된 것이 아닌데 사기를 쳤다라는 혐의가 없는데 굳이 개인 자산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견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중점 같은 경우는 이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그것이 이제 중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뭐 굳이
개인 계좌를 까는 것이 중요하겠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자, 문제는 지금 싸움이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부디 상황이 더 이상은 악화되지 않기를 바래 봐야만 될것 같은데요.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표현이 이렇게까지 잘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 싶네요. 리플사와 SEC 싸우는데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XRP 홀더들. 저마다 만약에 소송이 걸리지 않았었으면 XRP 가격은 지금쯤 어느 정도 와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 같네요. 정말 양측 다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시아 쪽에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소송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쪽에서는 여전히 XRP가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SBI 홀딩스의 자회사 모닝스타. 이 모닝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그들의 주주 홀더들에게 XRP로 보상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이제 모닝스타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100주당 2,500엔 어치의 XRP를 이제 증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주에서 ODL을 열심히 활용하고 있었던 ODL 파트너, 호주의 결제 기업이죠. 플래시 FX가 이 소송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ODL을 아직까지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히려 송금로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아직도 ODL 쓰고 있습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그렇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송금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새로운 송금로는 어디가 될까요? 아무래도 싱가포르이 유력하지 않나 싶네요. 아시아 쪽에서는 ODL이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플래시 FX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 호주와 필리핀 간에 ODL을 도입했으며, 나중에 호주 달러와 미국 달러의 송금로를 추가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송금로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ODL 활용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싱가포르나 일본 쪽으로 호주에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자, 한때는 이 ODL 관련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어찌 보면 씁쓸하기도 하네요. 자, 과연 이 또한 지나갈 것인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짐작하시겠지만은 XRP 홀더들 요즘에 마음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투자하신 다른 코인들이나 투자처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건강 관리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오늘도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시청 통해서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